안녕. 이번에 또 너희한테 소개해 줄 책은 10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라는 책이야. 이 책을 보면 일단 표지를 보면 10원짜리에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이 동물들이 다 타고 있지. 그래서 10원이 굴러가고 있지. 이걸 보면은 일단 이 10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10원짜리 타고 다닌다는 거는 이 10원짜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10원짜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 표지가 말하듯이. 그리고 일단 10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라고 했잖아, 제목이. 일단 경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 이게 뭔 소리지? 아니면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소개해주지? 아니면 세 번째 뭐. 아, 관심 없어. 뭐. 아니면 네 번째. 경제가 뭘까? 이런데 네 번째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초등학교 때는 경제라는 단어를 너무, 되게 멀리, 나랑 관계없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고,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경제가,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도 좀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어릴수록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말하듯이 사람들이 다 10원짜리를 타고 있다는 거는 이 10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화폐 중에서 굉장히 제일 작은 그런 화폐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만큼 작은 화폐도 엄청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경제는, 그러니까 이런 돈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움직임? 그런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었던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경제라는 게. 근데 이 책은 아까도 말했듯이 10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장 작은 경제의 상식, 경제적인 상식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지를 너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동시에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개념들 있잖아.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거든? 경제적인 개념이 뭐, 인플레이션, 이런, 이게 뭐지?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정말 처음만 그렇고, 계속, 그냥 한 번만 이책한권 있잖아. 굉장히 얇지? 그리고 또 그림도 굉장히 많아. 이렇게. 글씨도 진짜 크고. 근데 이책한 권만 다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신문을 볼 때, 막, 신문을 볼때 보면,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뭐, 많은데, 경제는 다 넘기잖아.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책한 권만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 이거는 내가 책에서 읽었던 건데, 이렇게 이 경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문에도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현상들이 경제 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해를 해서 이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어릴 때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진대. 뭐 슈퍼마켓 가도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것도 돈이고, 이렇게 돈이 우리 삶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이번에 이 책으로 간단하게 익혀보고, 기본적인 개념도 익혀보고, 그래서 신문에서 봤을 때도 그런 개념도 이해해보고, 그러면 훨씬 더 경제라는 게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 아까 전에 말했듯이 10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 공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했고, 굉장히 얇고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지만 동시에 너희한테 엄청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흥미를, 재미있게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지갑에 보면 뭐 100원, 1000원 다 있지. 그런 돈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지는지 한번 딱 쳐다보면서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 용돈 받는 거 있잖아, 부모님한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부, 굉장히 중요한 돈의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 용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종이, 이런, 뭐지, 굴, 이런, 동전? 이런 데서만 생각을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책을 읽으면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나중에 더 사회에 대해서
더 넓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책을 추천했고, 이책 재밌게 읽어봤으면 좋겠어. 정말 얇고, 그림도 많고, 글씨도 크고, 재밌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 재밌게 읽어.